to see you again. 반갑습니다. 엄지섭의 한풀이 잉글리시 문법편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어 강사 엄지섭입니다. 자, 오늘 16번째 이야기가 되는군요. 유닛 16. 뭐뭐는 언제입니까? 자, 우리말로 크게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뭐는 언제입니까? 뭐뭐는 언제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닛 16, 16번째 이야기는 뭐뭐는 언제입니까? 에 해당하는 키 센텐스, 영어 문장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hen is your interview? When is 뭐뭐는 언제입니까? When is? When is your interview? 당신의 인터뷰는 When is your interview? 당신의 인터뷰는 언제죠? 인터뷰 언제 보세요? 면접은 언제세요? 어우, 떨리겠다. When is your interview? 였네요. 그죠?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자, 왔나요? 아니. 물은 드세요. 괜찮습니다. 자, 물 드시고요. 자, 들어보시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When은 언제를 가리킨다. 언제를 가리킨다. 자, 언제 뭐뭐 하겠느냐의 그 첫 마디는 뭘로 시작하면 된다? When으로 시작하면 된다. 오케이. 두 번째. When 다음에는 is로 연결시킨다. 혹은 are도 된다. 자, 그럼 다시 when is 혹은 when are. 언제는 뭐뭐입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두 마디. When is, when are. 다음. 과거형은 when 자체의 과거형은 없습니다. when 다음에 id를 붙인다든가 혹은 when을 다른 말로 바꿔서 과거를 표현하는 말은 없죠. when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이 있어. 자, 그 when의 과거형을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when 다음에 과거를 가리키는 말로 쓰면 된다. 자, when 다음에 비동사. 자, is나 are의 과거형이 뭐죠? 자, is의 과거형은 와우. 알고 있군요. was로. 아의 과거형은 bravo, were입니다. Good job. 그럼 when, was나 when, were를 쓰면 과거가 되겠군요. 다음이요. 자, 대답을 할 때는 yes나 no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yes나 no보다는 yes, no가 아니라 언제로 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 당신의 인터뷰는 언제죠? Yes. 당신의 인터뷰는 언제냐고요? No. 이상하지 않나요? 틀렸다가 아니라 이상하죠? 자, 그래서 직접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예문 보실까요? When is your birthday? 당신 birthday, 생일은 언제죠? 한 번 더요. When is your birthday? 당신 생일은 언제인가요? 네. 아니요. 자, 그것보다는요. August 2nd. 8월 2일입니다. 선생님, 너무 짧지 않나요? 이거 이것보다 좀 더 근사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는데 이렇게 먼저 얘기해 보세요. 자, 8월 2일이요. 자, 8월 2일 이게 아니라 당신의 생일은 언제죠? 8월 2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8월 2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August 2nd. August 2nd. 이게 아니라 August 2nd. August 2nd. 8월 2일이요. 충분히 좋은 대답입니다. 이렇게 바로 언제에 해당하는 말을 쓴다. 두 번째 예문 보시죠. When was the deadline? 마감일은 언제였나요? 어머, was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라고 얘기하네요. 자, 마감일은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마감일은 언제였었나요? 마감일은 언제였습니까? 라는 말이니까 네, 아니요보다는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 이게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last Friday.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last Friday.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입니다라는 말을 붙이지만 영어에는 입니다에 해당하는 높임말, 경어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눈 표정과 그리고 손 동작으로 그리고 입으로 미소를 조금 지으면서 너무 크게 웃지 말고요.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August 2nd, last Friday. August 2nd,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perfect. 완벽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케이. Ready? 뭐 할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에이, 눈 피하지 말고. 자, 이제 시작인 거 아시죠? 자, wake up and stand up. 일어서서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PT, 저는 여러분의 호랑이 교관, 그리고 운동을 시켜주는 강사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아, 운동복 입으셔도 좋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영어 공부가 아니라 운동한다 생각하시고요. 아하, 첫 번째 문장 만나죠. When is her baby due? 읽을게요. When is her baby due? 한 번 더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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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읽어주세요. 자, When is her baby due? 오, 잘 읽는데? 한 번만 더요. When is her baby due? 음흠. 자, 이때 due를 due라고 읽는 것보다 due, due, 약간 due, juice 할 때 due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발음이긴 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요. When is her baby due? When is her baby due? 이런 식의 느낌이 더 좋습니다. 됐고요. 자, 자 due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냥 뭐뭐할 예정인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자, 특히 일상생활에서 출산 예정이라고 쓰일 때도 상당히 많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출산 예정일 때 due를 쓰는 건 아니라요. 원래 due 하면 출산이 아니라 뭐뭐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뭘 제출할 예정이다, 뭐 마감을 해야 된다, 돈을 납부할 예정이다 할 때도 다 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When is her baby due? 자, 그녀의 아기가 언제 출산 예정이죠? 아이 언제 나와요? 라고 물을 때 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When is. 현재 시제군요. When is. 언제 뭐뭐입니까? When his her baby. 그녀의 아이는, 아기는 due. 언제 출산 예정입니까? 자, 묶어볼게요. When is her baby due? When is her baby due? 자, 여러분들 조금 출산 예정일을 물을 땐 조금 더 궁금하거나 혹은 약간 좀 뭔가 설레는 기분이 좀 많지 않을까요? 자, 그럼 그런 뉘앙스나 그런 어감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고 어떤 식의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여러분의 각자 감정이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뭐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긴 한데 축복을 무조건 내려줘야 될 것 같지만 약간 걱정스러울 때도 있긴 할 거니까 여러분은 그걸 각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한번 읽어내려가 볼게요. 아이 언제 출산 예정이죠? 어? 애기 언제 나와요? When is a baby due? When is a baby due? 이렇게 애기 언제 낳는데? When is a baby due? 였습니다. 정말 좋겠군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시죠. When is my next doctor's appointment? When is? 언제 뭐뭐입니까? When is my next? 나의, my next, 다음번에, 다음의 doctor's appointment. 묶어볼게요. Doctor's appointment는 묶어서요. 바로 진료 예약을 가리킵니다. 원래 doctor는 의사죠. 의사의. 의사 선생님의 appointment. 원래 appointment는 또 뜻이 약속이란 뜻이 있어요. 의사의 약속. 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예 뭐 짐작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자, 요걸 묶어서 요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고요. 뭐라고요? 진료 예약이라고요. 자, 그럼 앞에 다시 한번요. When is my next? 자, 언제 나의 다음번에 doctor's appointment, 진료 예약입니까? 자, 이제 붙여볼게요. When is my next doctor's appointment? 다음 진료 예약은 언제예요? 라고 물을 때 쓰는 거군요. 두 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When is my next doctor's appointment? 한 번 더요. When is my next doctor's appointment? 였습니다. 자, 조금 스토리라인을 타겠습니다. 자,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내가 병원에 갔어요. 자, 치과를 갑니다. 아, 정말 생각하기도 싫긴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병원입니다. 제일 무서워하고요. 치과에 갔습니다. 자, 치료 받았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아픈데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없어. 지금 빨리 치료해야지 나중에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어. 자, 일단 1차 진료를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 문을 나오기 직전에 데스크로 갑니다. 그 카운터에서 물어봅니다. 자, 거기 간호사 선생님 계시죠? 물어봅니다. 저 다음번 진료 예약은 언제죠? 저 다음번 언제 오면 되나요? 라고 자 어떤 감정으로 실어서 얘기할까요?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좀 두렵습니다. 하지만 물어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써 침착한 채 하지만 살짝 떨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When is my next doctor's appointment? When is my next doctor's appointment?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상황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 다음번 진료 예약이 언제죠? 한 번 더요. 저 다음번 진료 예약이 언제일까요? 같이 해보죠. When is my next doctor's appointment? 한 번만 더요. When is my next doctor's appointment?
Thank you. 자, 다음 보시죠. When is your wedding anniversary? When is 언제입니까? Your 당신의. 아까 my는 나의. 이번엔 your는 당신의 wedding anniversary. 자, anniversary는 기념일을 얘기합니다. 앞에 wedding을 붙였으니까 결혼 기념일이 되겠네요. 그죠? When is your 당신의 wedding anniversary? 결혼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결혼 기념일 언제세요? When is your wedding anniversary? When is your wedding anniversary? 한 번만 더요. When is your wedding anniversary? 자, 스토리라인 타겠습니다. 자,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조금 긴장감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자, 남자가 묻습니다. 여자한테. 너 결혼했구나. 너무 가나요? 당신 결혼했군요. 결혼 기념일 언제예요? 네, 남자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여자분이 결혼을 하셨군요. 결혼을 하셨어요. 너무 속이 아픕니다. 아, 죽을 것 같고 미안합니다. 어? 자, 그래서 애써 침착하게 떨리지만 그리고 두렵지만 묻습니다. 결혼기념일 언제예요? 결혼기념일 언제시죠? 언제 결혼하신 거예요? When is your wedding anniversary? 아, 이거 얘기를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런 이야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I'm sorry. When is your wedding anniversary? 당신 결혼 기념일 언제죠? 보통은 축하할 때 쓰는 말이겠지만 한번 스토리를 타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잠깐 브레이크 타임. 쉬어가죠.